자, 출근이야. 출근. 자, 마을 주민들을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역병으로부터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님께서 2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그리고 마무리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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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르테미는 김도에게 1,000원을 주게 되는데, 자, 보자. 이거 파일로 만들어서 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듣고 있어. 고마워. 아, 잠깐만. 권총 수리를 안 했네? 수리할 수 있으면 하자. 보통 스트리머라면 고통받느라 정신없겠지만 형은 상호 확증 파괴자라서 좋아. 놓친 위험. 주사 놓고 가야지. 지금까지의 줄거리 주인공 너?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딸! 자, 접종하러 갑시다. 오늘은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죽이실 거야? 너무 기대된다. 자. 와, 패설로직 22회차 합격. 좋은 걸로. 아, 우유. 오케이, 땡큐. 오케이. 우유 좋지. 아, 네, 김리아님 게임 읽어주는 셔틀리머 김도입니다. 4달러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샷건 타는? 왜요? 김도 형 너무 고봉밥 줄거리잖아. 감사합니다. 우유? 안 떨궜어. 지금까지의 볼거리 팅팅 구워서 너무 아파. 치료제가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내가 살던 집이 여기 어딘데? 자, 율리아. 율리아는 저기 살지 않나? 근데 TTS 저렇게 쓰는 건 목소리 주인만 할 수 있는 거야? 네. 형님, 근데 이거 회차 늘어날 때 추가되는 요소 있나요? 딱히 없어요. 잠깐만. 형! 하는 거 보고 사서 해보는데 이거 생존 갭이었나요? 너무 어려운데? 좀 어렵긴 해요. 게임이 좀 거지 같긴 해. 형 1회차 줄거리, 2회차 줄거리, 3회차 줄거리 이렇게 많다. 다 만들어서 연속으로 틀어줘. 많아, 많아. 많아. 암살하고 싶은데. 두 명이나 있네? 3명? 또 있다.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안 돼. 뛰자. There he is. There he is. 이렇게 야밤에는 해솔로직으로 떠먹고 있어. 그 강도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볶아 먹고 목욕하고 밥 말아 먹고. 강도들이 많다. 사람을 화나게 하는 법, 하나는 말을 하다 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패솔로 지금까지 줄거리. 교수님, 이번 수업 너무 졸아서 아버지 진실인 임원이 모르겠습니다. 시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화이팅. 죽음은 탈출구가 아니다. 치료제다. 아, 그렇다. 당신들이 방패가 되었습니다.
으어 마침내 찾았다. 드디어 He knows how to protect people. 내가 치료제다. What does it mean to protect someone? You can't leave them single file to a place where there are no bombs. No one with murderous intent. 자 이제 9일차에 마을의 부임을 해오게 되는 군인 블록 사령관이 이 마을을 쓸어버리러 옵니다. 전염병에 답이 없기 때문에 권세자들이 파견한 군인이죠. If not, it was imaginary, and that is on you, on your conscience. Here at war, there are no rehearsals, no tryouts, no second chances. General, sir, what are you talking about? 어떻게 사람 이름이 레고크? You have a direct order to stop the plague. Meaning your job is the opposite of protecting people. You're here to kill. This is a criminal order, and I won't follow it. Yeah, you have a lousy role in all this. But let's try once again, from a different line of yours. 뭐 먹지? 죽은 물건 가게. 줄거리 재생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고. 자네가 딸 하는 건 괜찮고. 죽은 물건 가게부터 다녀올까? 그러자. 죽은 물건 가게부터 다녀옵시다. 아, 권총 수리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 소리를 내면은 애들 다 몰려올 거야. 조심해야 돼. 일단 물을 마시자. 목을 축여야겠어. 목이 말라. 아, 역병지대네요. 역병이 지나가는 모습. 어제 게임에서 신 얘기 나오길래 지역별로 찾아봤더니 이집트는 누리빛 그리스 높은 수위 북유럽은 게 커. 감사합니다. 칸 위험하네. 칸한테도 좀 들러야겠어요. 아, 터무니없이 돈이 모자라네. 손톱이라도 줘야겠는데? 이 정도? 손톱 많으니까 손톱 주자. 치료제는 먹어놔야 돼. 지금 역병지대로 들어왔습니다. 역병지대는 계속해서 감염 면역력이 저하되고 병에 걸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볼일만 보고 다녀야 돼요. 볼일만 봐주고 역병이 아주 구수하구만. 방언을 하는가? 알몸 수행을 하는가? 신이 시선인가? 헌금을 받는가? 빛이 나는가? 김도 그는 신이라. Hey you.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직 아침 안 됐지. 아 근데 이거 상자 리필 됐는지만 보자.
이 레어 상자가 아 리필 안됐네. 아침에 되나보네. 바로 나가자. 이 오래 있을 이유가 없죠. 의류점은 한번 들러야겠다. 여기서 이제 옷을 수리할 수 있는 스탑 라이트 크리미널 스컴 아이템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신발 레고도가 없죠 이제. 저 그냥 쓰다가 버리자고. 아 마스크를 수리해야 되는데. 요거 두 개 시계 팔고 부적은 없고 이 정도. 상점 주인 잘 생겼어. 일단 보상 수령하러 가자. 이 게임 엔딩 몇 개냐고요? 근데 보상 수령 지금 하러 갈 필요 없지 않나? 굳이? 아 근데 올김스키 치료해줄까? 또 가루양 남으니까 치료해주자. 필솔로지 지금까지의 줄거리 흩어진 사원의 구슬 조각어 여기가 아닌가? 그런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싸우지 않는 게 좋아. 길을 잘못 들었다. 뭐야? 어 저기 썸 났다. 마무리를 확실히 해야지. 어? 뭐 하는 거야? 아니, 마무리를 안 해. 나 면역력이 좀 낮네. 야스 하나 먹자. 지금 제가 죽인 사람은 강도예요. 살인자라서 괜찮아요. 살인자라서 괜찮습니다. 아 맞다 잠깐만 얘 접종했나? 토리아 어딨지? 본 의사는 여러분들의 행동에 따라 의사가 될 수도 장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저 3인조 그룹. 오 개무섭다. 방금 그가 쓰러뜨린 이는 강도짓을 하긴 하지만 아픈 아내를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게 그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진 못해요. 이렇게 세상이 흉흉하니 강도 혼자 도적질을 할 수가 있나? 여럿이 다니는 게 당연하지. 오케이.
다 살리는 엔딩이요. 아이 뭐 여러분 엔딩이 따로 있진 않고요. 행위입니다. 지금 이미 한 명 죽었어요. 따라하지 마세요. 김도는 신이라서 괜찮은 겁니다. 제작자 성격 보면 문 열고 들어오는 거 구현 안 한 게 아니라 어딘가 기술 전문제 있어서 못한 게. 그럴 수도 있어요. 간다. 아, 네, 후이즈 이넬레티온님 많은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아, 나는 잘 쓰겠습니다. 바깥에 역병이 창고라고 미친 의사가 돌아다니는데 강도 짓을 할 사연이 있을 거야? 미친 의사를 조심해. 와, 강도질하러 들어갔더니 장기매매단이 있으면 오줌지리겠네. 미친 의사를 조심해. 실제로 강도를 지뢰로 발목 터트려도 상해죄가 아니다. 불법 공사 및 무기 사용죄이다. 기적이라니 당신이 신이라는 거야. 그런가? 아, 그렇다. 마스크랑 옷을 좀 수리해서 쓰고 싶은데 집에 갈까? 배 타고? 하늘에다 총 쏠 수 있어요? 네, 가능하죠. 총알 낭비야. 미군 대사 스킴님께서는 공간이 어디이시인가요? 전주이. 잠깐만, 9일째 병원에 임무가 아마 없을 텐데 잠깐만 보자. 자, 위키에 의하면 9일째는 아마 병원 미션이 없을걸? 다칠걸? 내 기억에? 1회차 때 어땠었지? 기억이 안 나네. 저기 누가 지금 싸운 것 같은데. 너의 지갑 속에 항상 간직된. 일단 마스크 수리. 신발은 글렀고. 옷. 장갑. 수리 다 했다. 신발은 어차피 갈아 신으면 되잖아. 좋아. 응? 잠깐만. 오우 쉣. 어디가? 주인공 아르테미 브라흐는 쇼윈도에 걸린 셔츠를 보며 제일 먼저 네가 떠올릴 사람. 다른 애한테 어그로 끌린 것 같은데? 쿠폰 주세요. 응? 뭐가 갱신됐지? 아, 오케이. 블라드 치료했고 노킨 칸 예방 접종했고. 율리아한테 갈까? 아, 율리아 치료하러 가자. 그리고 레어 상자. 자, 레어 상자는 회관 나가서 공원에 하나 있고. 잠깐만, 여기 위치가 어디지? 아, 이 위치가 어디야 저기? 아, 어딘지 알겠다. 여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레어 상자 여기 하나 있고. 아, 이거 또 꺼버렸네. 의사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의사라고요. 사람을 고치는 의사입니다. 자, 이렇게 그릇된 사람을 올바르게 고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릇된 사람을 고칠 수 있다.
붙였습니다. 아주 잘 붙여졌죠. 의사입니다. 성은 장씨입니다. 아 잠깐만, 어차피 여기 그거네. 아 7시가 아니라서 율리한테 가자. 자 여기도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이 있죠? 이 사람 고쳐줘야 돼요. 조용히 하세요! 잘못된 길에 빠진 사람 고쳤습니다. 톱니가 다른 건 몰라도 스토리겜 하다 보면 가끔 폴아웃 사이 빈정대기가 보고 싶을 때가 있어. 아 그런 선택지 여기 이 게임이 많아요. 생각보다 되게 비꼬는 선택지 많은데? 특히 루빈이랑 대화할 때 많아. 그릇된 사람을 죽여서 루팅하는 걸 보니 의사가 아니라 무신이군요. 건강하면 죽인다, 아프면 살린다. 그게 나의 의사의 길. 의사가 사람을 들어간다. 살리는 의무가 있다고 대치시키면 아~ 안 된다는 의무는 없다. 굿. 누구 집에서 자지? 엔젤 집에서 잘까? 자리가 나쁘지 않아 엔젤 집. 근데 저기 감염 지역일 수도 있는데 한번 가보자. 아니다. 사람을 살리려면 일단 죽여야 한다. 아무리 봐도 메딕이 아니라 메딕인 것 같은데요. 잠깐 여기 상자 하나 털고 가자. 여기 상자 있거든. 쓰러진 사람 선택지로 나오는 뒤진다가 혹시 주인공이 그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이분은 의사이자 검찰이자 검사이자 판사이다. 사형, 사형. 자 물고기가 허기를 몇 퍼센트 채워주더라? 어디 한번 볼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은 역사의 길이 남는 명언이었구나. 물고기는 33%. 아, 네 이응이응님 6,000원 감사합니다.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한테 2,000원 줘야지. 김도한테 3,000원 줘야지.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6,000원 고맙습니다. 이래서 현대 서양권 사람들이 병원을 사자 소생하기 위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네. 가서 아이템 좀 처리할까? 직업 힐러 킬러. 일단 생선 하나 먹고. 이분은 의사면서 도적이라 듀얼 클래스 사적입니다. 그런가? 아 그렇다. 면역력 조금 올려주자. 자, 뭘 팔아볼까? 내구도 까진 신발이랑 내구도 없는 칼? 질병과 고통은 살아있어서 생기는 것이기 문의 근원을 제거해주는 팔자. 참 의사인 것이다. 팔고 살 건 없네? 마스크 방금 19,000원이었어요? 미쳤는데?
마스크는 수리해서 쓰면 돼. 근데 이 상황에 마스크도 안 쓰고도 전염병이 안 걸리는 강도들을 연구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 잠깐만 여기 감염지대잖아. 아 설도지구가 감염지역이구나. 달려 달려. 엔젤 위험. 각자 생존. 자 이제부터 어른들은 각자 생존. 자 어른들은 각자 생존. 김도영 넥서스 보니까 리세이드 모드 있는데 어때? 살려줄까? 이 게임 모드가 총 14개밖에 없네. 좀 작은 약이라도 하나 먹이자. 기왕 왔으니까. 작은 약이라도 먹이자. 누구가 나? 아, 네, 이응이응님 1000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오늘 너무 일이 힘들었는데 스토리 요약으로 힐링하고 싶어요. 싫어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1시간 자자. 별로 안 추운 줄 알고 세차하러 갔다가 물이랑 거품이 다 얼어서 멸망했어요. 군인들 왔다. 군인들 왔다. 병에 걸렸다 나으면 병에 걸리지 않아 그러니 병을 준다. 병이 곧 약이다. 아버지의 죽음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8명의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마을을... 얘네들이 원래 전쟁터로 가던 포병들인데 권세자들의 명령에 의해서 이 마을로 오게 됐어요. 이 마을을 먼저 해결해라. 어떻게? 지금까지의 국거리 장단 동기도 쿵 도로로로 쿵기도 쿵 도로로로 가자고. 물 한 잔 마시자. 이제 군인들이 다 왔어요. 강도가 이제 군인들한테 까불죠? 까불어봤자 소용없다. 총 앞에선 갑자기 디비전의 환경미화원 아저씨들이 총검술로 제압. 클리너 당신들은 울었어요. 자 총검술로 제압. 도와줄까? 군복을 얻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장사. 루틴 각이다 형. 군인 잡자 형.
플라 포인트. 위험했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 저기 군복이 있으면 그야말로 빙고라고 할 수 있지. 하지만 없다. 잠깐만. 강도들은 의사의 판단하에 안락사한 거니 다들 안심해 주세요. 총든 군인이 칼든 민간인에게 진다. 에이 설마 언키키키우. 팔 것도 없나? 총알이 비싸긴 해. 그럼 팔아버리고. 아, 칼전이라고. 아, 총 쏘지 말라고 님 신고할 거임. 군대를 좀 쓰자. 체력을 회복해 줘. 물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 폐지 죽는 타르코프라는 게임이죠? 맞죠? 아니. 역병의 효과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강도가 늘어나는 거 보니 공장이 있나 보군요. 물이 없다. 물. 물 퍼야 되는데. 자, 실. 총이 아니라 주사기입니다. 약실 안에 탄약을 넣고 투약한 것뿐인걸요? 권총이 곧인가요? 몽키가든 점령을 하시면 랜덤 종을 드립니다. 자, 미리미리 수리합시다. 이 마을 이문동보다 작은 것 같은데 파벌이 왜 이리 많음? 아파트 입주민의 수준 파벌임. 글쎄요. 신발 수리는 얘 못 해주네. 신발은 그 남자가 해주나? 군인. 자, 아무튼 군인들이 왔습니다. God knows. Our couriers vanished into the fog. 혈청의 제조법. 정체를 알 수 없는 피가 필요해. 모든 피는 올롱고에서 스며 나온다. 현재 김도는 사가 아니고 어쨌든 사입니다. 어쨌든 이 마을 사람을 치료하지 못한다면 여기를 다 쓸어버리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얘도 이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글라를 만나러 갈 시간이다. 야, 아글라야 안 만나도 되지 않냐? 안 만나도 될 것 같은데. 그 1회차 때 아글라야는 이제 두 가지 엔딩을 다 봤기 때문에 굳이? 잠깐만. 지금 좀 생각을 해보자. 여기 레어 상자를 미리 털어놓을까? 레어 상자를 미리 털어놓을까? 하나 정도는 털어놓는 게 낫겠다. 여기 이쪽에 레어 상자 하나 있고. 같이 도망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가다가 군인들한테 잡혀요. 그래서 아글라야 죽어. 슬픈 결말이지. 그리고 그냥 있어도 죽어. 아글라야는 어떻게도 죽는 슬픈 운명의 여자인 거지.
살아날 수가 없다. 거여 이동 예비군 살까? 중대장 알렌산더 블록 씨 방역 실패 시 거여동 요, 입주민 제약 계획 발표. 쓸 때도 없는데. 약이나 사야겠다. 밥 먹으면서 물을 무슨 2리터 이상 마시시나요? 비누는 필요 없어. 그리고 여기에 레어 상자 하나 더 있는데 먹고 슬슬 가자. 그렇다면 썸 타던 주인공이 최후의 따뜻한 손길로 보내겠으네 아닐까? 이쪽에는 근데 도착하자마자 연대 병력 절반을 실종시킨 거 보면 원균 같은 놈 같은데 직위 이어받는 건 어때? 아니 물이 필요해. 나라 집 앞에 있는 펌프를 고치자. 어? 깨끗한 물인가? 오! 깨끗한 물 개꿀. 비어 있습니다. 아 내가 다 털었네. 강도가 돌아다니네. 이 마을엔 강도가 너무 많아. 아, 네. 오, 가루야. 좋다. 향기로운 쪽지. 가로등이 켜지고 나서 작가들의 모임이 있어. 먼지투성이 모자를 읽을 거야. 무슨 뜻이지? 먼지투성이 모자를 읽는다고? 건들지 맙시다. 대체로 이 강도를 죽여서 이득보다 손해가 더 많은 게임이라. 까불지 않는 게 좋아. 강도 대 김도 누가 더 잘 터나요? 안 펴, 의사. 아, 잠깐만. 아, 라라 이거 예방접종 해야겠다. 나라가 위험하네요. 우리 나라를 구하러 갑시다.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으아 하는 소리 들리는데? 무슨 일이지? 사프를 해야 돼.
지방인 것 같아. 뭐야, 카테리나 여기 있어.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여주인으로서 마을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니? 어, 진짜 여주인이 되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다 사람들이 가뒀다고? 마을 사람들이 얘를 여기다 가뒀나봐. 따라오세요. 누구를 기다리는데요? 나가 임마. 아 나가라고, 역병지대라고 나가라고. 알아서 해라. 난 경고했다. 난 나가라 했어. 나뭇잎 마을도 그렇고 이 아줌마도 그렇고 대체 이 장이 뭐길래 다들 이 난리일까? 그러니까 왕 같은 거예요. 그 뭐냐, 그 여주인이라는 게 그 전능한 힘을 가진 왕, 그런 초월자 같은, 아무튼 그런 비슷한 느낌. 파밍할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 자물쇠를 딸 시간은 없어. 서랍하는 솜씨를 보니 이 주인공 이름이 혹시 제다인가요?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새 마을 지도자이신데 그렇다는 건 우리 아버지가? 라라한테 가야 돼. 얘도 이제 소꿉친구야. 구해야지. 자, 플러스로 줍시다. 플러스가 많이 채워주거든. 이래도 걸리면 운빨 만겜이다. 솔직히 이래도 걸리면 운빨이다. 각자 생존해라. 군복은 며칠째부터 팔지? 볼까? 군복은 며칠째부터 팝니까? 알려주세요, 위키님. 군복은 아예 판매를 안 하나? 9일째부터 구할 수 있다고는 나오는데 루팅인지 구매인지 모르겠네. 여러분 제가 뭐 위키를 본다고 더럽고 얼추해 보이시겠지만 이 게임은 위키를 안 보면 그냥 순삭이에요. 위키의 힘을 얻어야지만이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나무 위키를 불법 사이트로 지정해야 한다. 살고 싶어. 진짜 이거 해봐. 진짜 개꼴 받으니까 해보라니까. 한번 잡숴봐. 바늘? 바늘은 필요 없지 않나?
자, 바늘이 지금 수리 재료로 뭐에 쓰이지? 형이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 우리가 하게 된다면 김도랜드 보면서 하면 되니까. 바늘은 수리 재료로 딱히 안 쓰이네. 그냥 잠긴 상자 여는 거야. 빅키 없었으면 지금쯤 20회차 하고 너희들은 줄거리 20번은 더 들었어. 뭐야? 어, 저 도둑이다. 도둑. 도둑. 도둑 녀석. 자, 어디 보자. 여기도 레어 상자가 하나 있을 텐데. 레어 상자가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거든. 일단 가면서 거쳐가자. 극장 들렀다가. 형, 형이 좋아서 보러 온 사람들한테 자꾸 이런 거 해보라고 왜 나쁜 말 하는 거예요? 좋은 말이죠. 얼마나 좋은 말. 위대한 나무에서 얻어낸 지식을 쓰며 마치 여러 번 겪은 일이 듯이 움직이는 이사. 끌려. 이제 병원이 폐쇄가 되었다고 아마 할 건데. 아, 들어갈 수 있네. 일단은. 클라라? 뭐해? 치료제가 있어. 환자 하나를 완전히 치유하세요. 치유. 자, 이 가루약을 사용해서 이렇게 완치를 시키면. 오우, 깜짝이야. 아, 진짜 꼴밖에. 아무튼 된 듯. 아, 그냥 사서 써야겠다. 마스크 같은 것도. 이게 내구도가 사살 녹아. 수리 NPC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길에는 강도가 넘쳐나는데. 자, 그러면 지난 줄거리 주인공 빅터 할로웨이는 고통과 쾌락이 동일하게 여겨지는 비전으로 고통받는. 안녕하세요, 김도의 형! 도형입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랄, 뭐. 네, 어떻게 TTS 이름이 도형님. 감사합니다. 침대가 이 침대 있지 않았나? 응? 이 집에 침대 있지 않았나? 학사 방에? 근데 왜 뜨지가 않지? 거긴가? 숨겨진 침대인가? 어, 침대 있어. 치웠나? 한번 가보자. 거기서 잘 수 있으면 좋지. 오, 가루야. 자궁난 쪽지. 깃털을 왕창 주면 둥지로 안내해줄게. 땅콩은 필요없어. 뿌리 근처 상자에 넣어둬. 역시 레어 상자야. 요 다음은 어... 여기거든? 천문대 침대는 학사가 한숨 자라고 하는 이벤트를 봐야 합니다. 그때 자긴 잤는데 그 학사 방에서 잔 게 아니라서 안 열린 건가? 그럴 수도 있어. 그때는 이제 술집에서 그 퀘스트를 받았거든. 그 피 연구하는 거.
학사 방에 있을 때 해야 되나 보다. 오 쉣. 마리나? 마리나는 한번 살려볼까? 마리나만 약 주고 가자. 아니면은 마리나한테 지난 줄거리 소속 인류 최대의 플래닛 클랭용 우주선 USG 마리나한테 이걸 주고 지르흐를 하나 주고 할배들한테는 저거 작은 걸로 주자. 씨발. 아, 이 인경. 여기서 튀어나오는 건 또 처음 보네. 집에 가서 약을 좀 만들어야겠다. 아글라야? If only I could live a year longer. A whole. 너 잡혔다며. 꿀팁 드립니다. 역병이 올 땐 진짜 아무튼 이제 을 외치고 도망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탑을 부숴 버리자. 만능약 만들어라. 만능약을 만들어라. 근데 이 날은 지금 배로 이동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맵이네. 걸어가는 수밖에 없겠어. 걸어가는 수밖에 없겠어. 괜찮아? Feels like my stitches are popping. 도망쳐야 돼. 너 자신에게서 도망칠 순 없어. 또 그 인형 얘기. 넌 장난감이야. 운명을 가지고는 한 인간이 되지 못해. 운명을 부숴야 해. 내가 깨달을 수 있게 그녀가 도와줬어. 이곳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야. 그녀 곁에 있어야 돼. 이제 그년이라고 안 그러네? 그년이 아니라 여자야. 그녀는 거의 인간이거든. 그리고 내 눈을 뜨게 해줬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 게임이라는 걸 알았어 지금. 나는 NPC고 정해진 대로 스토리는 흘러가게 돼 있다. 우린 장난감일 뿐이다. 깨달아버렸어. 그래도 면역력 올려야지. 넌 거기서 뭐해? 너 여기 있어. 다들 탑으로 향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면체 위에 모여들고 있다. 얘네들이 권세자들이란 말이 있어. 그리복이랑 우리에겐 위험하지 않아. 우리는 안쪽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탑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뭐 개발자들이란 얘기가 있어요. 개발자들의 분신. 그러니까 신이라는 거지. 얘네들이 이제 메인 개발자 두 명이란 얘기가 있어. 이 소년과 소녀가 실제로 그 밤 엔딩 보면은 탑에 있는 애들이 개발자 멘트를 합니다. 탑에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개발자들이었고 이 소년과 소녀는 메인 개발자 두 명이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 신적인 존재. 그 녹터널 랜딩 보면은 개발자 멘트 하잖아 애들이. 그게 괜히 그런 게 아닌 거야. 응애 나 애기 개발자 모르핀저. 장미가 역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거야. 장미? 장미가 뭐지? 다면체 바람장미? 지금까지 줄거리 아트팀의 김. 아무튼 역병조차 침범할 수 없는 약간 이 세계 밖에 있는 구역이라는 거지 이 탑이. 넌 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 개발자들 비겁하게 자기한테 무적 지체 쓴 거예요. 추하네. 개발자들에게 김도 아저씨의 광기를 보여주면 즉시 클리어 아님? 저 댕댕이 마스크는 KF 몇 짜리 마스크인가요? 집에 가야겠다 일단. 집에 가서 뭐 팅크제를 만들든 뭘 하든 해야겠어. 옷을 수리하든. 군인. 옆에구나. 이 팍 하는 소리가 그거야. 역병 그 지나가다 터진 소리. 그 이 소리. 죽음의 소리. 뭘 팔아치우지? 신발 사자. 사서 신자. 좋은 생각 아니야? 오케이 새 걸로 바꿔. 굿. 아 좋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 이 게임. 돈도 많은데. 아 맞네. 내가 여태까지 바보같이 했네. 이렇게 하면 되네. 굿. 마을에서 돈도 주는데 할만해. 어차피 이 돈 나중 가도 다 못 쓸 것 같은데. 구금 트신 지 오래 안 됐나요? 의리자입니다.
이미군 대사 스킵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줄거리 주인 공인 역병은 결국 센츠를 멸하는 대성공은 근대 남은 말이다. 야이시도 어문 좀 떠와라. 레어 상자가 이제 리필이 됐을 거야. 걷기 시뮬레이터입니다. 와, 근데 신발 내구도 나가는 스피드 보소. 감염이 좀 빡세. 와, 패솔로 지기 아시는구나. 겁 나. 어렵습니다. 감사. 일단은 집으로 가자. 아저씨. 나이트니까 이게 피솔로지 구동 같은데. 강도들이 와요. 총으로 죽여주세요. 군인이야. 어? 오. 군용 식량? 이거 못 참지. 형 군인들이 볼 때는 형이 더 강도 같을 것 같은데 내 착각이야? 네. 지금까지의 줄거리, 주인공 아르타니스는 캐리건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제라투르의 얘기를. 근데 이거 NPC가 없으니까 교환을 못하겠네. 나 교환을 해야지. 지키에서 시민 데려놓고 경찰 왔지 하면서 달려가서 공권력 행사의 현장 보는 느낌. 애초에 돈을 들고 있지도 않네 이제는. 더 이상 가자. 야로나 걸려서 격리 중에 보고 있으니 너무 몰입되는 게임이 패솔로지기야. 도형 고마워. 아, 파이팅입니다. 얼른 개차하십시오. 쿠폰 21개 언제 쓰냐고? 음식 떨어지면. 근데 지금 음식이 좀 여유가 있어서. 지금까지 이국거리 선지국 오징어국 소고기 무국 북어 구구이 냉국 아따마 주모 시원하네. 지금까지의 줄거리, 태초 마을로 떨어진 김도는 몸을 비틀어가며 발광하기 시작하는데. 아, 내가 에바한테 안 들러갔다 왔네. 야, 알아서 생존해. 내 이름은 김도, 전장의 하이에나. 남긴 것 없이 돌아가자. 다 먹는 게 내 특기지. 이렇게 삥 돌아가면 괜찮을 거야.
스텝. 이 마을과 공장이 스텝이라는 대지에 세워진 거지. 그리고 이 스텝이라는 마을. 줄거리 TTS 나올 때마다 드래곤볼 줄거리 음악이 생각나는데 정상인가요? 이 마을의 정체는. 와, 이거 데이즈죠. 1인칭으로 하고 계시네. 참고로 겁나. 럽 스 니 다. 아르테미는 아버지가 돼지고기를 거부한다는 심상치 않은 소식에 소고기를 사서 고향으로. 맞아, 군용 식량을 허트로 쓰고 싶진 않은데. 약이나 하나 먹을까? 이거 한번 먹어보자. 응? 뭐야, 체력만 까이네? 뭐지? 왜죠? 면역력 안 올려줘? 항생제라 그런가? 아, 항생제 막 먹으면 안 되겠다. 방심했어. 왜? 우윤이 부른다고? 좋아. 집에 좀 들렀다 갈게. 김오윤 씨. 샷건 좀 고치자. 난 이 샷건을 고치. 브루아야, 내비다. 네가 좋아하는 역병찌개 끓여 놓았다. 얼른 들어와라. 싸, 샷건 고쳤다. 오늘은 정시 퇴근했어요. 야, 신난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좀 애매한 건 수리를 하고. 이런 건 그냥. 내 마스크도 중요한데. 아니다, 사서 쓰자. 사서 쓰자. 돈 많아. 돈 많으니까 사서 써. 자, 그럼 이제 샷건을 들었다면 총알을 샷건 탄으로 교체를 하자고. 피기 감당이 안 되네. 마스크가 비싸면 일단 덴탈 마스크라도 사서 쓰자. 없는 것보단 낫지. 아껴서 써. 누군가가 피땀 흘려 강도질해서 번 돈이잖아. 아껴 써야겠다. 누군가가 피땀 흘려 강도질해서 번 돈일 텐데. 내가 경솔했어. 좀 누군가 피땀 흘려 강도질해서 번 돈을 김도가 피땀 흘려 강도질해서 받아온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럼 약은 필요 없지 않나? 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플레이 할 거면 약은 다 치우자. 아니, 팔아버리자 이거 그냥. 그래, 약 다 팔아버려야겠다.
팔아버리자. 허기? 어, 허기는 요런 거 하나 먹으면 돼. 돈이 부족하면 치료비도 못 받는데 환자 몸에서 한두 개쯤 떼어가도 되지 않을까? 안 돼요. 약 다 팔아버려야지. 2시간만 자자. 김도형 지금 헤어스타일이 풀리더나 안드레김 선생 같아요. 감사합니다. 마스크 구매해야 되니까 약국 보이면 좀 들르자. 우윤한테 가야 돼. 손은 여기 있어. 노래할까? 오케이. 오나마나 개겠지. 어? 어딨지? 오스피나. 일단 감독관한테 다녀오자. 지금 사망자가 누구누구 죽었지? 근데 아버지는 원래 여기 올 때부터 죽어 있었고. 어, 안드레이 죽었구나. 안드레이. 아, 잔망스런 주 머니를 갱빠이치는 것은 너무 즐거워. 강도님과의 추억이야. 무슨 소리. 목표 다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요? 어, 일단 목표라기보단 꿈이지. 꿈은 클수록 좋은 거죠. 다 살리면 좋은 거고. 어차피 다 못 살려. 근데 네, 구경 잘하는 사람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아, 군복 한 벌 딱 있으면은. 어? 좋은데. 일로 들어가면 되겠다. 식료품점. 하, 저기 또 감염 지역이네. 아, 진짜 돌겠네. 막혀있어. 뚫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봐봐, 여기 보면은 여기랑 여기 지금 뚫려있잖아. 이게 일방통행 길이야. 저쪽에서 넘어올 수 있는데 나가지를 못해. 안쪽에서. 아, 상자? 여기 상자 여기 있긴 있는데. 먹고 가자. 아야, 그냥 가자. 어차피 저거 레어 상자 아니야. 바빠. 식료품점. 또 나한테 불이 나게 달려오는 것 같지만 아니네. 자가 진단 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다고 알리세요. 아이고, 개차하십시오. 몸조리 잘하세요.
파이팅입니다. 김도님 일방 통행 역주행으로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 들어갑니다. 면허증 주세요. 마스크를 사서 쓰자. 약 다 팔자. 그 키트 양성 나온 사람이 저한테 몰려왔다고 알리세요. 그만 와. 메스 이거면 됐어. 배가 고프니까 계란을 먹고 두 개 먹고 오윤한테 가자고. 아, 더러워. 더러운 물이야. 저런 물을 마시면 안 돼. 낮에 먹을까 고민했던 버거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알리세요. 아이고. 조심하세요. 진짜 요즘 코로나 상황이 참 이 게임과 많이 겹쳐 보이긴 한다. Yes. 도살장으로 향할 때가 왔다. 그래, 가자. 간다. 도살장으로 외치고 어제 버거킹 시켜 먹었는데? 버거킹 매장은 아주 많죠. 도명 그냥 집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무르면 이제 국민 전부가 걸려 있을 것 같아 존버해 형.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이로다. 우와. 남자 리븐데어 대사 아니야?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이로다. 그 코로나 전부터 집에만 있었다고. 히잉잉잉. 확진당하면 의사가 집에 쳐들어와서 강제로 약 먹이고 집 구석구석을 뒤진대요. 그렇군요. 파이팅.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는 뭐 언제든지 이제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항상 건강을 유지하시고 건강하다면 걸려도 금방 날 거예요. 다들 건강 잘 챙기십시오. 건강이 최고입니다. 나 방금 눈 마주치. 혹시 그 의사가 더블배럴 샷건도 들고 다니나요? 아니, 역병 치료해주러 오셨다면서요. 서랍은 왜? 줄건조가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여섯 발이라 좋구만. 구독 메시지를 김천저 같이 써야지. 아, 네, 부탄대 영영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줄게. 자, 봐봐. 자, 잘 들어. 이 마을에 역병이 돌았어. 왜 돌았냐면 이 마을 땅 속에 있는 고대 신이 있어. 엄청 커. 황소 모양이야. 그래서 마을도 황소 모양인데 그냥 이 마을이 서 있는 대지 그 자체가 고대 신이었던 거야. 근데 그 고대 신을 사람들이 상처를 입혀가지고 어? 야, 이게 왜 켜져? 그 상처를 입혀가지고 그 역병이 일어난 거야. 고대 신이 이제 상처를 입어가지고 역병이 생긴 거야. 근데 그게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인공 아버지가 계획했던 일이었어요. 스킵. 어. 고대 신의 상처 입히면 역병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해야겠다 이러면서 일부러 고대 신의 상처 입혀서 역병을 일으킨 거야 아버지가. 그랬던 거지. 그래서 올롱고라는 고대 신 거대한 황소. 잘 보면 이제 황소 모양이잖아요. 이게 황소 뿌리고 뽀뽀하던데. 이 황소의 몸이고 황소 다리고. 이 마을 자체가 황소 고대신이었던 거야. ESC 키가 안 먹히는데. 황소 고대신. 이미 군대서 스킵님 이미 군대서 스킵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역병을 치료하려면은 그 역병을 일으킨 고대신의 피를 상가가 맞아야 치료를 하건 피로 만들 수가 있어. 인마 돈 내라 돈. 역병을 만들어낸 게 고대신이지만 그 고대신의 피로 이제 치료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혈청을. 그런 거지. 물 한 잔 마시고. 자, 뭔가 세이브를 안 하면 굉장히 열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세이브하고자. 뭔가 또 대화 버그가 터질 것만 같아. 정부 주인공의 집은 고대신의 꽃이 근처에 있다. 안 그래도 최근 그식하다 맛 거의 안 느껴져서 나도 걸린 줄 알았는데 그냥 그 식당이. 아이고. 그냥 맛이 없어진 게 아닐까. 가만히 자는데 머리통 깨버리고 피쪽 깨버리고 너무해. 이래서 고대는 안 된다. 그 연대신이었으면 축복만 줬을 텐데 그. 황소신 족밥 아니냐? 소련군 열차포로 다면체 깨부시면 끝. 끝. 자. 이제 맨손으로 해결해야 돼요. 바람의 파이터가 되는 거지. 아카오스 신 믿었어야지. 그럼 행복하게 역병에 걸려 죽었을 텐데. 이게 이제 바로 그 피죠. 지금까지 줄거리 주인공 리테키는 황소신을 닮은 마을을 보고서 고기가 땡기기 시작해서 정 6점에 주문을 한. An open wound is a window into the world. Is an all 네, 쥐를 잘 노려야 돼. 쥐를 잘 노린다면 이길 수 있다. 우린 이길 수 있다. 우린 승리한다. 맨손으로 해결하다니 물리치료군요? 5병인가 어찌 않나? 그럼 막고 대신에 모미를 돌아다니면서 야스를 막 뿌리고 다니는 거야? 하나.
주인공은 고향에 돌아와 유품인 차지 X를 발견하고 마을을 위한 사투가 시작된다. 이 정도면 줄거리가 아니고 그냥 팩트션 아니냐? 응신을 잘 이용해야 돼요. 응신 공격으로 잡아야지만 개인적으로 물리치료보다 도수치료가 시원하더라고요. 뒤로 가서 이거 안 떠와도 되지 않던가? 기억이 안 나네. 일단 뒤에 가서 퍼오자. 혹시 모르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은 의도치 않게 드래곤의 영혼을 흡수하게 되고 자신이 드래곤본 논훈. 무스럽다. 돌아가자. 자,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졸졸 쫓아다니던 약초 신부가 드디어 여기 있습니다. 운명의 뭐 어우 깜짝이야. 클라폰. 운명의 여자라는데 약초 신부들. 얘네도 만나. 그래서 이제 얘네들의 뭔가 어? 그 뭐지? 이 몸속에서 뭔가 찾아냈던가? 캠 위치 선정 오졌다고? 우째 여자들 헤어스타일이 먹물 크로아상 같아. 아무튼 이제 치료의 그런 실마리를 알아내는 거지. 잠깐만. 치료의 실마리를 알아내는 거지. 다 한 건가? 아, 근데 진짜 이 조심해야 돼. 약초 신부들을 뻘게 벗고 다니기 때문에 방송이 위험해질 수가 있어. 정부 1회차 때 김도는 내키는 대로 갈라서 어찌어찌 진행했다. 김도는 우린 구름야수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Only grown beings, overstepping beings. Daring beings, with awoken souls, mighty thoughts, they can withstand ache and wisdom. 조용히 해. 한 번 더 걸리면 간다는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게임 잘 주워와. 오씨, 아 개쎄 진짜. 아 나도 이건 좀. 와. 아 진짜 개쎄. 망설임은 곧 패배라고? 팔콘 펀치. 제가 먹을까 그냥?
병을 다섯 개밖에 안 주지 않나 여기서? Not 어차피 샘은 다섯 개 있지 않나? 그러니까 샘이 여섯 개 있고 병을 다섯 개 줘가지고 다섯 개 챙길 수 있는 거 아니야? 마시면서 싸우자고. 안 돼, 이거 귀한 거야. 귀한 거. 열차 때 어떻게 했냐고요? 그때도 한번 죽었을걸? 기억이 안 나. 그때도 죽었던 기억이 나는데. 잠깐만, 여기는 일단 캠을 컨을 하고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메뉴에 손가락을 하나 더 떴던가 여기서? 일단 갑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약간 그런 존재들이야. 그 약간 요정 같은 존재들? 어쨌든 이종족인 거지. 고대의 후예. 망설임은 고태베라고? 코이치 불주먹에 정신을 못 차리는 더부 브리더부의 브리더부 더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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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브리요. 야, 내가 하나 알아낸 게 있는데, 그 1회차 때는 1회차 때는 내가 그 알았어. 내 1회차 때 어떻게 이겼는지 알았어. 그때는 내가 먼저 저 약초신부들이랑 얘기 안 했다가 갔잖아. 응? 그래서 이제 로밍 타이밍이 안 겹쳤던 거야. 딱 길을 잡을 수 있게. 그냥 바로 가야겠어 이제. 그러니까 약초신부들이랑 말 걸고 갔기 때문에 그 로밍이 겹친 거지.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바로 가야지.
you are too weak to bear it. You die.동작이 커가지고 잼만 때려도 도망치지만 맞서서 망설임은 곧 패배라고? 이 자식들 고대의 후손이란 놈들이 비겁하게 주먹을 써 듀얼로 순살해 주마. Not kindly. An open wound. 동작이 커가지고 잘만 때려도 알았다. 개못해 허접. It's a knob reaching out from a gaping mouth. Tearing a healthy body to shreds with illness is like breaking a nutshell. 싸움 시작할 때마다 야인시대 노래 틀어놓고 신청하시면 더 즐겁습니다. 망설임은 곧 패배라고? 뭐야? 방송 나와요 지금? 지금 나와요? 방금 무슨 무료 메시지가 떠가지고 깜짝 놀랐어. 김도영 딴 영상 보니 정진 누나들이 준 외부 칼로 나갈 때 턱구역기들 한 번씩 찌르고 가던데. 이 분이 스트리머 개무태님 맞으시죠? 와 개무태 왜요? 개무태 허접 허접 허접.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빰. 지금 이 형 표정 세키로 때 이후로 처음 보는 것 같아. 절망에 버무려진 표정. 지금까지의 줄거리 주인공 아르테미스가 하는 도르마문 거래를 하러 왔다.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라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밤 빰빰 빠라라 빰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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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 게임 할 때와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신가요? Who can behold the kindness of ache? 뜨금 때문에 사람 썰리는 장면이 포크질 잘못해서 바닥에 음식 떨군 장면으로 상승돼. 야, 샘 하나 어딨지? 땀으로 앞머리 이마에 붙은 것 좀 봐. 너무 섹시해. 쓸어 넘겨주고 싶어. 아, 저거 뒤에 있었지. 그래. 이거 말고 이거 말고. 그렇다. 형도 공병 주워다가 마트에 팔게. 왜 이렇게 빈병을 수집하는 거야? 주루헨의 좌심실.
이게 바로 고대 신의 몸속입니다. 고대 신의 몸속에 들어온 거죠. 자, 이게 뭐냐? 다면체 뿔입니다. 이 위에 다면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면체로 인해서 고대 신이 상처를 입었고 그로 인해서 역병이 생겼다. 만약에 이 다면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면 이게 무너지면서 이 심장이 죽어버리겠지. 아, 왜 머리 부분에 심장이 있냐고요? 고대신이니까. 고대신은 그럴 수 있어요. 총 사망자 11,161명. 자기 어디 갔다가 이제 온 거야? 대충 주문을 읊는다. 이야 염통이 이 크기면 순대집에서 내장 많이 달라 할 필요는 없겠네. 이 게임 너무 김도 같아요. 좋아,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지 않아. 지금 11째거든요? 11째 이 정도면은 이 마을이 거대한 황소였던 거지. 거대한 황소였던 거지. 근데 어디 가서 좀 자야겠다. 어디서 자지? What? 돌아왔어. 이번엔 이제 죽여볼까? Isn't uniform. Each day is followed by a shorter night. 쟤 죽여달라고 막 애원하잖아. 난 죽어야 돼 이러면서. 난 피로도가 너무 높으니까 블라드 집으로 갑시다. 11째 여기래요. 상자 확인. 근데 지금 영블라드는 여기 있거든.
예방 처치해주고. 자, 너는 술이면 되지? 응, 술로 하자. 오케이. 넌 최선을 다했어. 이거 샤브나기예요. 플로이. 이거 샤브나기. 돼지의 원주민들 중에서도 이제 이 약간 이형적인 존재들은 이 돼지의 존재들이라서 고대신이 죽어버린다면 다 같이 사라져버려야 할 운명인 거죠. 저 샤브낙도 마찬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셨어요. 죽음을 초월했어. 아버지가 역병을. 봐봐, 역병을 퍼뜨린 범인은 바로 아버지였어. 그렇게 찾으면서 아빠 박대리는 그리고 이자의 사상은 그런거지. 병을 겪고 살아남으면 우리 몸에는 병에 대한 면역이 생기지. 우리 마을은 온실에서 자랐어.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부적합한 호문클로스였지. 우리가 영원히 마을을 지탱할 순 없어. 시몬과 나는 늙어가고 여주인들은 죽었는데 우리 없이 마을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마을은 잘못 이어졌어. 서로 너무나 다르고 어색한 여러 구성요소들을 인공적인 매듭으로 한 대 묶어서 나, 시몬, 여주인들이 마을을 강제로 한 대 붙들고 있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네가 마을을 예전보다 나은 방식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나는 매듭을 찢었단다. 너는 나보다 낫고 똑똑하니까. 내가 마을을 부셔버릴 테니까 네가 재조립해라. 마을에 백신 주사를 놓아야 했어. 게다가 내게 달린 일도 아니었고. 이 역병을 백신 주사라고 표현한 거지. 이 마을이 나을 수 있기 위해서는 역병이라는 백신 주사를 놔야 된다. 나는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기를 그만두고 그 속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갔을 뿐이란다. 다른 사람들도 나와 함께 걸어 들어가게 만들었고 그들이 더 이상 모래 성벽 뒤에 숨지 않아도 되도록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려고. 뭐라?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의 큰 그림인 거지. 아버지 나름대로 이제 대의를 위해서 어? 뭐 만 명 정도 죽어도 대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막 그런 미친놈이라고 해야 되나?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좋죠. 그리고 이제 그 일곱 명의 아이들의 명단은 그거야. 얘네들이 이제 멸망 이후에 이 마을을 이끌어 나갈 신인류다. 이 일곱 명의 아이들과 고대신이. 네가 얘네들을 이제 잘 어? 키워라. 선택받은 아이들. 좋아. 나는 일족의 내장을 보았다. 이제는 변절자들의 마음에다 그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방법을 안다. 이제 저들을 해치지 않고도 저 미션을 클리어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것이죠. 그리고 이 역병이 인간 이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얘가 역병이야. 역병이 이제 인격화된.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애들은 요즘 애들이 군인들이 데려갔다. 안 한다고 역병을 퍼뜨린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 11제가 최종 스테이지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11일자까지 살려내면은 이제 나 엔딩을 봤다고 했을 때는 사실상 산 거 같기 때문에 이제 11차가 거의 제일 빡센. 아이들 전원 감염 이벤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다 고쳐야 돼요. 자, 일단은 지금 가진 가루약 5개 이걸 써서 최적화된 동선으로다가 아이들이 감염된 비극을 이벤트라고 표현하시다니. 비극이죠. 비극입니다. 자, 이거 지금 물이 모자라니까 이거 수리해서 물을 담아보자. 그나마 다행인 거는 지금 라라나 루비는 안전해. 일단은 안전해. 일단 아이들만 신경 쓰면 될 듯. 그냥 내 플라스크에 담아놓고 가지고 도망가면 다 살리는 거 아니야? 감사합니다. 아, 대화하고 좀 고쳐주자. 살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아직 멀쩡한 장기는 빼서 쓰는 게 앞으로 몇 명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다 걸렸네. 그냥 일곱 명? 싹 다 걸렸네. 동선을 좀 짜야 되는데 어떻게 짜지? 잠깐만. 이렇게 갈까? 자,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렇게 가자. 빠르게 가면 돼. 이게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이유가 감염은 이벤트가 맞습니다. 그 시간이 지금 빨라진 상태라서 얼른 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저런 강도랑 실갱이야 시간도 없어. 이제 쭉 달려야 돼. 고추. 고추. 아, 근데 손톱 쓰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배 타고 가는 것도 결국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 잠깐만, 이거 11제 아닌가? 아, 아침에 리셋이 안 됐구나. 일단 달리자, 위로.
빠빠빠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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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달려. 일단 여기서 기금 수령 좀 하고 가자.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강도가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룰루빵! 혼주. 긴박한 누구? 지금 아이들이 선택받은 아이들 7명 전원이 지금 역병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 안으로 다 고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긴 하지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겠죠. 누구 아버지 뭐 하시노? 의사, 장의사입니다. 의사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새끼고. 쥐자식. 바라밤밤밤바라밤밤밤바라밤밤밤바라밤밤밤바라밤밤밤바라밤밤밤바라밤밤밤. Hero of the people. Genius. I've never worked with such material. I feel helpless. What do you say to that? What can I say? I said everything yesterday. It's strange to hear. I thought you were supposed to be the genius. You're joking. I'm more of a machine. This is an unsolvable task outside my capabilities. It's outside everyone's capabilities. But I thought that's exactly what inquisitors were for. Listen, I have very little time left. If I can't solve the town, I'll be ampuled. They threw me here on purpose. Victory is impossible. I get what you mean by ampuled, but how do you solve a town? To solve is to see things through, as Inquisition does. You know? By any means necessary. Well, we have the panacea. As for the general, cheer up. We'll see how things go. We need to run. We need to flee this town. Then, 죽은 물건 가게로 가서 가루약을 탑시다. 가루약을 팔 거기 때문에. 형! 나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부분 좀 풀어줘. 브라운은 아빠의 편! 편두통!
관. 근데 최소한 마을 상태가 이러면 방독면 정도는 지급해줘야지 쟤네 군대 아닌 것 같아. 지금까지의 줄거리 가축탕 커먼빵과 총알 비싸 빵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지금까지의 줄거리 주인공 아마테라스는 아버지 편두통 맞다 개보린. 좋았어. 바로 옆에 섰게. 그냥 스텝 주민으로 사는 것도 끔찍한데 최고 난이도인 아르테미 브라흐라니. 쭉 내려가. 아, 여러분 뭔가 잘 모르시나 본데 일단 죽여놔야 살리든 말든 하죠. 의리. 이제 군인들이 왔다 가서 치안이 좋아졌구만. 주인공인 아르테미 브라운은 스텝 바이 스텝 부베이베 고나게 투유버. 자, 각자 생존하세요 여러분. 각자 생존하세요. 나중에 제가 배 타고 갈 수도 있겠죠, 운이 좋다면. 들은 아르타니스는 엔타르 테사다르. 좋다면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 마을 주민분들 지금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마을에서 나가려면 시체로 나가야 한다고. 전부 돈으로 바꿔 서울에 집을 하나 샀어요. 고향은 유동적인 거죠 뭐. 아닌데 시체도 중요한 부분은 김도가 전부 빼돌리는데. 대화. 누구지? 나. Monster was dragged in. Tell them to leave now. 쌩까서 미안하다고? 어 그래. 친구들을 고쳐줘. 일단 너부터 고치자. 카펠라는 살아있어? 살아있어. 내가 살렸어. 쭈웅.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입니다.
이게 기적이지. 이거 한방 치료네요. 냄새 맡고 알았어. 괜찮니? 목이 말라. 전부 말랐어. 물 한 잔. 아니, 나는 더 이상 물 못 마셔. 마을 불태우고 친구들 데리고 지금은 물이 필요 없어도 나중에 병이 나면 많이 마실 거야. 알겠어? 아주 많이. 여기 바위 근처에 묻어주. 내 부탁 들어줄 거지. 나는 사비어로 태어나고 싶어. 이쁘겠지? 넌 죽지 않아. 응. 그런 말 안 해. 이거 패치돼서 숙제고 잡으면 호감도 많이 깎여.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했어. 응. 이번에도 다시 구할 거야. 즉시 치료. 바로 구했고. 배가 좀 고프구만. 주인공인 아르테미브 아미너 헬리콥터, 디즈세이 헬리콥터, 유펜플라이 헬리콥터. 강철로 된 지팡이 끝에서 번개가 뿜어져 나 혼자 사람들이 쓰러지는 기적이 벌어졌다. 이 게임 제일 꼴받는 건 아플 때는 죄책감 유발하다 다 나으면 다시 새침해지는 놈들이. 11일째가 그 명령서 가지고 뺑이 돌 뺑이 치는 거였지. 즉시 치료 가능하면서 흑역사 어려운 캐스터니까 900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적. 그러니까 11일째가 이제 애들 살리는 거고 11일째가 명령서 찾으러 다니는 거였어. 잠깐만. 상자부터. 어린애가 벌써부터 사회생활을 안 해요. 마을 사람들 알겠냐? 살고 싶으면 립서비스 하라고. 야, 웰컴. 우리 애들은 어때 아저씨? 다들 역병에 걸렸어. 아르티스트를 멀리 보냈어. 자꾸 나한테 가까이 오려 하잖아. 바보 고양이. 구석에 있으라고 했는데. 고양이는 가면 안 돼. 아저씨도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저씨는 하나의 육체에 묶여 있지 않잖아. 아, 뭐 고양이를 부탁해 뭐 그런 건가? 내가 죽으면 고양이를 아니? 몸이 아파 아저씨. 알약이나 뭐 그런 거 있어. 있어. 환자분 선택하세요. 넌 한 번 저 세상에서 기어 나왔으니까 다시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얘 두 번 고치지 않았나? 내 기억에? 세 번째 아니야 지금? 야, 조용히 해. 치료나 받아. 잔소리하지 말고. 야, 너 때문에 지금 약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야. 이 와중에도 니들 대장을 살렸는데 이렇게 돈을 받아야겠니? 그래야만 했니? 자, 남은 아이는 3명. 사실은 약이 맛있어서 계속 먹으려고 역병에 걸리고 있는 거다. 살린 뒤 되어요? 안 걸리던데? 아, 방금 있었나? 살리고 나서 되어 안 걸리던데? 걸려야지 아직. 제이슨님 3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10일째 모래 역병이 더 봐주지 않기로 결심하는 날. 소녀석.
잠깐 나 가루약 따코 아닌가? 아니네 두 개네. 그러면은 얘는 좀 있다고 치고 일단 약을 좀 만들자. 잠깐만. 요거랑 요거 이거면 되겠지. 두 개씩 가자. 아, 조용히 해. 바빠 지금. People are hoarding it. It's like we're at war. 나 인벤토리 감당이 안 되네. 수리해 놓자. 어차피 이제 막날이나 마찬가지야. 아 이건 진짜 띠꺼워서 수리 못하겠다. 이 코딱지만큼 하려고. 아 이건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야. 장갑도 뭐 딱히. 샷건은 재료가 없고. 됐다 이대로 가면 되겠다. 두고 갈 게 뭐 있냐. 시칼 두고 가자. 시칼 필요 없잖아. 야 나중에 갖다 팔아야지 이거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갖고 갈 게 어디 보자. 가루약이랑 약들은 다 팔아버리고. 피로도가 좀 높네. 가루약 하나 있다고? 아 여기 하나 있네. 야 먹어. 만능약? 어 나 만능약도 있네? 아 그러네. 어 만능약도 있네. 좋아. 피로도가 좀 높네. 이거 일단은 커피로 좀 해결하다가 커피를 먹어버리자. 지금 커피를 좀 쓰고 쟤네들 일단 이거 하고 나서 생각하자. 커피 먹으면 피로도 줄어들어. 어쨌든 아침인데 잠깐만. 아 레오 상자 여기 있다. 나 집에 갈 때 먹어야겠다 이거. 네 커피 마시면 체력 가이고 피로도 줄어들어요. 강도세요? 바쁜데 그냥 갈게요.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바쁜 이씨. 님 저 따라오면 샷건 맞음. 진짜임? 아 진짜 샷건 맞음? 진짜로? 진짜 맞음? 아 진짜 맞아. 진짜? 아 리얼이야 진짜. 아 싫어야 싫어. 이거 싫어야 진짜. 진짜 맞았지. 아 나 경고했을 때 진짜 맞는다고. 이제 오지마 이제 오지마. 다 가까이 오지마. 그래. 어? 지금 이 근처에 아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일단 가자. 일단 엔젤 감염됐고 아 이게 마지막 날로 올수록 길에 사람이 없으니까 거래를 못하네. 이게 문제네. 미리 다 해놔야겠다 하려면은. 거래를 못하네. 오! 오! 100대1 당할 뻔. 자 이제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돌아왔습니다. 과연 해결이 될까요? 그냥 가면 되나? 그냥 가면 되나 보다. 혹시 모르니까 사건을 들고 물도 한 잔 마셔주고
여기였나? 대화. 너는 필요 없다. 떠나라. 대화를 나누고 싶어. 뭐가 두려워? 네 아버지는 일족을 잘못 이끌었다. 우리가 마을에 녹아들기를 원했다. 우리는 돼지의 어머니 보도에 녹아들고 싶다. 어머니 뱃속에 녹아든 우리는 돌아올 것이다. 마을에 녹아든 우리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마을은 우리를 먹어치울 것이다. 나는 다른 방식으로 이끌 거야. 어디로 인도하겠는가? 어떻게 가르치겠는가? 나는 가르는 대신 이으러 왔어.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야 이게. 야. 인간의 마을은 선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강 건너에 있는 새로운 아이들의 마을과 형편없이 이어져 있었어. 그 때문에 모두 괴로워한 거야. 2번. 너는 야가친. 약속할 수 있겠나? 약속할게. 알겠다. 어떤 결과를 보게 될지 궁금하군. 너와 네 후계자가 실패한다면 너희들에게 화가 미칠 진정. 나를 의심하는가? 옆에 수? 훈님 공연 중이신가요? 네가 첫 번째 질문에 잘 대답했을 때부터 알아봤다. 어머니 보도가 네 발걸음을 어루만지기로. 첸으로 가. 분열은 사라졌다. 다시 일족과 말하러 가자. 잠깐만. 그 문 열렸네? 빨리. 누가 왔느냐? 누가 이 더러운 천쪼가리를 떼어내주라. 나를 치료하러 온 것이 아니구나. 손가락이 아파. 아이고, 전에 본 거다. 치료약 가져올게. 의약품 투여. 만능약으로 줄까? 기왕이면? 그래, 만능약으로 주자. 체인으로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다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근데 아직도 이걸로 됐지? 설마 또 걸리나 가다가? 왜 아직도 이거 됐지? 일단은 사라졌으니까 됐겠지? 버그인가? 버그일 수도 있어. 제가 원래 셰헨으로 가야 되거든? 아직 안 간 상태에서 치료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이제 좀 여기를 늦게 해결해가지고 제가 셰헨으로 가는 타이밍이 늦어졌어.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로 했어? 몰라. 자, 이제 셰인으로 가. 다 간 건가? 다 갔다. 이게 이 마을, 이게 바로 고대신이에요. 우드르그라는 고대신이야. 이 마을 그 자체였던 거지.
어떡할까? 어떡할까? 어차피 여기 봉쇄돼 있으니까 서두를 필요 없고 여기부터 들르자. 일단은 고쳤으니까 여기부터 갑시다. 잠깐 나 총알이 있네. 면역력이 떨어지는 느낌이야. 하나 먹을까? 떨어지면 먹자. 식료품점. 그러니까 우소 몸속에서 바이러스 하나가 백혈구들을 제거하면서 떠돌아다니고 있던 거네. 안녕하세요. 첫 너머에 누가 있는지 알아요? 할아버지 아들, 아니 브라흐 아저씨, 아르테미 아저씨 맞죠?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내가 널 치료할 거야. 여기 있는 건축가 예술가는 새로 사귄 제 친구예요. 친구가 죽는 것은 싫어요. 하지만 표트르가 떠나고 싶지 않한다면, 저를 놓고 가기 싫어한다면 아저씨가 멀리 데려가 주세요. 아니 병을 옮길 수도 있으니까 시체를 멀리 묻어라. 넌 죽지 않아. 그것은 바로 기적이 있기 때문이지. 파테 안 걸려. 대 안 걸려. 야, 스타마틴 어디 갔냐? 어? 아, 저기 있다. That's it. 꿈도 꾸지 마. 나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하면 돼? 약을 발라주면 돼? 그럼 일이네. 라스카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라스카를 데려가게 두지도 않을 거야. 나의 라스카. 바이러스가 변이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그가 방의 반대편에서 말했다. 또 마시려고? 그러니까 요약하면 고대신을 그러니까 저 라스카가 묘지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랑 소통하던 아이인데 얘한테 입양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친해진 거지. 술주정뱅이 예술가. 자, 라스카를 지켜. 너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지. 자, 얼추 됐고 일단 집으로 갈까? 10일째지 10일째라 배 못 타. 감염 지역에선 배 못 타고 여긴 갈 필요 없잖아. 그래도 가야 되나? 잠깐만, 이거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엔젤 고치러 갈까? 그래 고치러 가자. 아이씨. 남잖아, 남으니까 하나 남네. 하나 남네. 이분 만나는 사람마다 힘으로 나는가 하면서 힘이 나는 약물 주입하는데 마법 소녀물인가요? 얘들 면역력 좋아지는 거 보니까 정관장 홍삼 다려서 주시나 봐요. 오오오 피했다. 피했어. 자, 그건 그렇고
자, 또 누가 위험해? 알렉산더 사브로. 아, 각자 생존해. 바빠 지금. 각자 생존아. 지금 걸린 사람부터 고치자. 지금까지의 줄거리. 주인공 아르테미스 브라더 다메오 카과광. 일단 사람은 살려야지. 사람은 살려야지. 김도아, 위험하신 분들은 그냥 자가 격리하고 계시라고요. 걸리면 찾아갈게요. 바빠요. 자, 간다. 생존이 천박한 농담이 된 시대에 한 의사가 마을을 걷고 있었다. 잠깐만, 얘네 세 명 감염인데. 쟤네들은 어쩔 수 없고. 일단은 집에 들러. 일단 집에 들르고 생각하자. 신발을 사야 될 수도 있겠는데? 어차피 이제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니까 이제 옷 그냥 막 갈아입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사가지고. 오, 지금까지 줄거리 정말. 주인공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함께 아카데미아에서 저렴하군요. 뜨거운 연 올림이 밤을 보내고 아주 착한 가격에 팔고 있군. 좋아. 좋았어. 루빈. 루빈은 집에 없다. 내 인벤토리 커졌어요. 조심, 조심. 100대 1, 100대 1이야. 물 뜰 수 있나?